이번 시간에는 다음 같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원이 스케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밑에 또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원을 그리고 얘를 이 선을 기준해서 대칭시켜 준 거고, 그리고 두 개의 원을 연결한 라인인데, 이 라인 또한 이쪽으로 대칭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바깥에는 같은 형태의 커브가 여섯 번 원형 패턴으로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스케치를 캡처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감추고, OK 하고 바로 XY 평면상에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서클 커서 올려놔갖고 오리진에서 바로 선택하고 클릭해주겠습니다. 얘 사이즈를 처음에 크기를 잡아줘야지 NX가 알아서 전체적인 크기 비율을 잡아주니까 잠시 사이즈를 좀 해주겠습니다. 얘가 50입니다. Yes. 이렇게 해주고 바깥에 얘가 80입니다. 80 바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Yes 눌러주고 얘 80을 이쪽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조금 원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빼주고 치수 크기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쪽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좀 치수를 나타내는 텍스트의 크기가 조절됩니다. 얘는 이 뷰에서 이 단축키입니다. 얘들 컨트롤 플러스 업 에로 또는 컨트롤 플러스 다운 에로입니다. 위쪽 방향 화살표 또는 아래쪽 방향 화살표입니다. 바깥으로 돌고 있는 원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은 게 6파이, 그 다음에 10파이입니다.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그려 주겠습니다. 접할 필요 없이 Alt 키를 누르고 스냅 안 되게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그리기 전에 얘를 먼저 좀 잡아 주겠습니다. 이 원의 센터가 여기 선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 센터 잡고 얘 잡아줍니다. 두 개가 일치해줘야 합니다. 즉 선상의 센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됐고 이제 얘는 6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크 센터 찍고 얘가 10입니다. 그런데 요 안쪽은 트리밍 해줘야 합니다. 트리밍 해주기 위해서 트림하고 요 안에 클릭해서 이렇게 트리밍 해주겠습니다. 클로즈 하겠습니다. 트리밍인데 여기 트리밍 안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커브가 아닙니다.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선이 뭘 의미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얘들을 이렇게 원형 형태로 복제를 해줘야 합니다. 이쪽 패턴으로 가갖고 레이아웃은 먼저 커브 선택해줘야 합니다. 패턴 시킬 커브 얘하고 원 작은 원두개 선택했고 패턴 레이아웃은 서큘러 원형 로테이션 포인트를 지정하러 갑니다. 얘 선택하고 로테이션 포인트는 여기 찍어주면 될 겁니다. 스케치 오리진 클릭해줍니다.
그럼 여기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쭉 생기는데, 여기 이제 간격을 카운트 앤드 스팬으로 하겠습니다. 총 6개를 만들 건데, 얼만큼 회전하면서, 360도 회전하면서. 탭 킬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360도 회전하면서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검정색 라인으로 완전 구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좀 원을 만들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원을 클릭 드래그하고 또 클릭 드래그해서 두 개를 일단 만들어주겠습니다. 두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40이고 그리고 바깥쪽에 60입니다. 40, 60이고 지금 이 포인트로부터 이 포인트까지 이 거리가 105입니다. 거리를 입력해주기 위해서 포인트 찍고 포인트 찍고 이 거리를 이쪽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05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0입니다. 찍고 찍고 얘가 100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미러링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얘만 미러링 시킨 다음에 나중에 뭐이 커브를 해갖고도 미러링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커브까지 만든 다음에 미러링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미러링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미러 커브 선택했고 미러 기준선 얘를 선택해줍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미러링 됐고 이제 밑에 라인을 좀 그어주겠습니다. 얘들은 홀을 이용하면 되니까 홀을 이용해갖고 여기 센터 클릭하고 얘가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센터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얘도 길이가 얼마냐? R이 175입니다. 175. 그리고, 얘 보면은 이쪽은 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하고 얘가 접한데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지금 만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일치를 줘야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여기 포인트 선택합니다. 포인트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일치 구속 줍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지금 만나긴 만나는데 탄젠트하게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갖고 다시 한번 탄젠트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탄젠트하게 만나고 이쪽도 탄젠트하게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 175 됐고 이제 이쪽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쪽으로 대칭시켜주면 될 겁니다. 이쪽은 프로파일을 이용해갖고 뭐 적당히
여기를 클릭하고 지나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해준다. 클리에 수직선 거주고 하나는 이렇게 수평선 거주도록 하겠습니다. ESC 누르고, ESC 두번 눌러주고, 얘가 여기에 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접하게 해주고, 또 얘가 이 원에 접해야 합니다. 클릭 하고 접하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접했는데 여기 필요 없으니까 트리밍 해줘야 합니다. 트리밍 해주고, 또 이쪽도 좀 트리밍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트리밍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부드럽게 필렛을 줘야 하는데, 필렛 선택하고 여기 보스를 잡고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 값이 얼마냐? R이 30입니다. 30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R 30 줬고, 얘가 ESC 누르고 이렇게 좀 해줘야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좀더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대칭되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러를 사용하겠습니다. 미러 시킬 커브는 얘, 그리고 중심 라인은 얘. 이렇게 미러링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스케치에서 fully defined로 뜹니다. 스케치가 완전 구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